이거야 이거. 아, 그치? 야, 야 생각하는 조각상 아니야? 조각상? 야 그냥 각자 놀아 각자. 형 치킨 모양. 캔디 씨가 팍팍! 아이고 씨. 여기는 아스트로의 연습실. MJ씨가 혼자 앉아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 무대를 보면서 저는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아요. 물어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그렇구나. 어, 나 나왔네. 그치. 아, 진지의 제스처가 너무 아쉽다. MJ씨 지금 혼자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지금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아스트로 무대들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까지에 있었던 뭐 스토리들을 약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추억에 젖은 네. MJ씨. 그래서 지금 무대를 보면서 다시 과거로 잠깐 돌아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래도 멤버들한테 좀 오랜만에 처음으로 한번 맛있는 거를 좀 쏘고 싶은데 제가 그럼 미리 주문을 해서 멤버들에게 한번 큰 상을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주문해볼까요?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어, 소고기. 과연 좋지. 뭘 시킬지? 이런 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지? 아, 여기 쿠폰 있는 대로 들어가야지. 치킨이랑 피자 시켜야지. 아, 주문 다 했다! 원맨쇼를 구경하는 동생들. 어, 왔어! 갈려. 아우, 고생했다, 얘들아. 아이고야! 아, 좀 일찍 와야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지금? 아, 시간이 많이 늦었나? 9시까지 오기로 해놓고 9시 반이 말이 되냐? 많이 늦었네, 미안해 형. 왜 손 시려 너는? 아, 지금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연습실에 모인 아스트로. 아니, 그래도 내가 너네들 위해서 좀 음식을 좀 준비했는데. 진짜? 그러니까 너네 배우던가 봐.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혀가 꼬인다, 야. 약 탔지. 뭐 시켰는데? 아니야, 뭐 시켰는데? 배고프긴 해. 메뉴가 뭐예요? 밥 안 먹었어. 메뉴는 니네가 항상 좋아하는 치킨. 반응이 영 별로다. 치킨 아니겠지. 설마 치킨 아니겠지. 너무 뻔하네. 진짜 식상해. 마지막까지 그렇게 식상할 거야? 오늘도 MJ는 음식 선정에 실패했습니다. 좋네. 딱 그려진다. 설마 막 배달 시키면서 막 배달 쿠폰 쓰지 않았겠지 또. 아니 아니지. 설마야. 쿠폰을 쓰겠냐? 그 평소에 좀 알뜰한 편인가요? 너무 알뜰하지. 짠돌이죠. 짠돌입니다. 이실 짓고 했다. 저희 7년 만에 처음 먹었어요. 치킨 피자. 진짜. 진짜 형이 사준 거 처음 먹어. 야 근데 피자가 MJ씨가 쏘는 저녁 시간. 피자 피자고 그거는 콤비네이션 피자 같은데. 그러니까. 어 그거 갖고 잘 맞추네. 어 그치. 어 김밥 먹을 사람. 김밥? 엄마가 김밥 해줘가지고. 어? 아 진짜로? 어. 어머니가 해주신 건 뭐가 있어? 바꿔. 김 김밥이야. 랄라인데 어머니가 해줬다니까. 달룰라, 달룰라 김밥? 이렇게 할 뻔했어. 어머니가 해주신 뭐가 있어? 오늘 김밥을 라키 씨 어머니가 준비했다는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 정말 어머니의 음식은 대단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원래도 이제 라키 어머니께서 좀 음식을 많이 주셨거든요. 팬사인회 항상 맛있었습니다. 그때 김밥 나눠주지 않았나? 팬사인회 100개 말아갖고. 갑자기 조용해지는데. 다들 왜 이렇게 경건해지죠? 야, 그냥, 뭐, 그냥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아, 그게 아니라 이제 100개 했는데 드립을 칠 수가 없다. 그치, 좀 민감하잖아. 먹으려고 먹어. 잘 먹게. 넌 어디 아파?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야, 뭐야? 왠지 섬뜩한 사나씨. 지금 오늘 컨셉이 뱀파이어. 아, 그래? 닭피 빨아먹게 생겼어. 4일째 다이아치키 도전. 어우, 너 지금 4일째 닭치킨? 롤. 게임. 아, 게임. 역시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하나도 열심히 하는 게 어디야? 아, 다이아가 잘하는 거야? 잘하지. 다이아 잘하지. 형 약간 근데 오늘 약간 헤어스타일이 옛날 그거 생각나는데. 500. 뭐지? 500. 그래? 형? 약간 파마해. 형 파마했어. 형 어려졌어. 파마했잖아. 아 신갑바. 그 때. 좀 어려진 거 같아. 너 약간 파마하고 약간 비숑 같아. 칭찬인가? 제가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비숑 같다고. 비숑 같다고. 비숑 진짜로. 은우 씨가 아스트로의 비숑인가요? 저 아스트로의 개죠. 바로 내가 개다. 비숑 귀엽지. 귀엽지. 귀엽잖아. 앉아. 훈련사 앉아. 등장. 그치 사나 단련 좀 시켜라. 앉아 있잖아 지금. 손. 잘하네 잘하네.
비숑 맞는 것 같습니다. 인간 비숑 은우 씨. 물어 줘, 내 물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너희가 오기 전에 이제 또 나는 옛날에 우리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무대들을 챙겨봤거든. 형 거? 아니 우리 단체지. 내 거 지켜 봐서 뭐해? 봐야지. 좀 봤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체로 그림 봤어. 아, 본 거지. 봤는데 확실히 정말 잘하긴 하더라. 형의 최애곡은 뭐야? 나의 최애곡? 나의 최애곡은 지금은 노크. 나는 이거 미불 그럴 줄 알았어. 뭐야 애용인가요? 그럴 줄 알았어. 이것도 참 잘하는 은우 씨. 그럴 줄 알았어. 각자의 최애곡을 얘기해 보는데. 나도 노크랑 붙잡. 노크 좋지. 아 붙잡. 너는? 넌 롤이야 그냥 오지. 정곡을 찔렀나 보다. 요즘 게임에 빠져 계신가요? 저는 항상 빠져 있습니다. 빠졌어 너는. 얼이 빠졌지. 얼 빠졌어. 나사도 빠져, 얼도 빠져. 한강에서 우리 노래를 들었었거든? 약간 해왔던 거 우리? 아니 그래. 아니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아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다 봤는데. 락경은 안 물어봐도. 락경 얘기했어. 진짜. 사나 너 집중 안 해. 노래 빠졌을 거야. 딴 세상에 가 있는 사나 씨. 수득전 한 판만 하면 되는 거지. 간절하게 간절해. 아, 먹고 가세, 먹고 가서 연습하고 가세. 아니 그래서 나는 그 각자 생각하는 이제 그런 무대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무대들을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제 갈 때 되니까 다 보게 되지. 어? 아니 그 전부 다 생각났지. 형은 그러면 형이 멤버들의 리즈를 한번 뽑아줘. 리즈? 아 진이는 내가 봤을 때 진이의 리즈는 그때야. 어, 저 어묵 원래 몇 개씩이야. 그 한참 말랐을 때가 언제? 데뷔 고백. 고백! 어, 진진이 형 고백 때가 리즈고. 진진이 형 뭐야? 그치, 고백. 난 우는 이제 그 숨바꼭질 그 살이 부풀어 올랐을 때. 아. 유일하게. 유일하게. 초등. 지금은 볼 수 없네. 6년 전이라니. 아니야, 우는 지금도 귀여워. 은우? 반말? 아니. 야, 반말하는데? 뭐야, 이거 타임 캡슐이야? 야, 방금 나 친구인 줄 알았잖아. 아, 숨바꼭질 말고. 아? 숨바꼭질 말고. 숨바꼭질 말고? 숨바꼭질은 너무 포동포동했어. 본인의 포동이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립다. 포동이? 데뷔 때. 그냥 그때 좀 포동하긴 했지. 귀엽지 뭐. 그냥 뭐 귀엽긴 귀여운데 조금 아쉽기도 아쉬운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아쉽죠? 예? 말 잘해야 돼요. 아니 그 프리데뷔 때는 엄청 그 운동 식단하고 해서 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데뷔하고 밥 주고 뭐 먹을 수 있게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먹을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먹겠다 한 거잖아요. 그때의 진실. 아, 그치. 풋풋하고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네. 전화할 때가 저 가장 말랐을 때였어요. 아 그래? 아, 근데 그때 잘 나왔어. 심지어 데뷔 때보다 말랐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너 그때 좀 헬쑥하긴 했다. 헬쑥했어. 어, 껍질을 항상 마지막에 먹어야지. 그래 선아야 많이 먹고 게임 열심히 하고 어? 숨바꼭질 그 정도 아, 이 기름 어느 세상에 있는 건지 기름 껍질 좀 집중을 해라. 아니 내가 더 아직 게임 중이야. 머릿속에 게임 중이야 지금. 야 그럴 거면 집 가서 채팅으로 해. 채팅으로 하는 대화에만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채팅은 뭐 청산 뉴스지. 어휴 날라다녀 날라다녀 날라다녀. 나 아나운서인 줄 알았잖아. 어, 진짜 정확해. 속기사야, 속기사. 오, 앵커, 앵커. 타자 실력이 궁금하다. 야, 키보드 머리여! 야, 키보드 머리여! 사나도 확실히 청량한 게 어울리는데. 관심 없는 멤버들. 형, 치킨 모양. 그냥 각자 놀아, 각자. 아니, 아니, 형. 그냥 각자 놀아, 각자. 형, 치킨 모양. 그저 해맑은 사나씨. 와. 그냥 각자 놀자. 사나씨 혹시 다 드셨나요? 네, 아까부터 계속 말하면서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주 잘 드시네. 바로 내가 안 치울 것 같아. 탄식 없이 바로 치우기. 한 명. 한 명이야? 아, 한 명. 그러니까 한 명이고 한 명 딱 걸리자마자 난 바로 파산. 자, 한 명 오케이. 안녕하세요. 너가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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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오, 됐다! 아니야 내고 했잖아. 뭘 내렸어요? 지금 카메라 눈이 내고 했잖아. 내고 했잖아. 자 둘이 잘하니까. 야 양쪽 끝에 둘이 됐네. 야 둘이 잘하니까 뭐 한 명이 하자 그러고. 자 안녕 지인과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유. 자, 우리 라켓이 당첨. 열심히 치우고. 열심히 치우고. 야, 아, 연골이. 원래 말 많은 사람이 지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말 많으면 안 돼. 오늘도 라켓 씨는 나는 혼자. 오늘도 아, 진짜 너무 잘 먹었는데? 배불러. 그 뭐야? 좀 그 멋있는 노래 멋있는 노래 들어 주세요. 알았죠? 나는 야, 뭐 재밌는 거 없냐? 게임 같은 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저. 어, 무궁화꽃이 피었을래? 오케이. 형이 술래. 조용히 치우는 라키 씨를 뒤로 하고 노는 멤버들. 벽. 놀이터 왔냐? 어, 여기가 그거야? 여기까지 도망가야 돼. 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오, 무궁화꽃이. 아니, 무궁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 어? 무궁화꽃이 피었어. 재밌게 잘 논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는 왜 하자고 하신 건가? 그거는 제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놀인데.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한다고 그걸? 중학교 때 저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동장 그 꼴대에서 했거든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발성 연습을. 발성 연습을 그렇게 했죠 저는. 그러면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많이 했던 아, 그러면,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그 정도 길이에 이제 무궁화꽃이를 하려면 어느 정도 발성인지 얘기해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가서! 이거 뭔지 알죠? 아, 그거 은우 씨가 되게 잘하잖아요. 아, 보여줄 수 있어요? 쑥스러운 은우 씨. 아, 은우 발성 좋죠? 피었습니다! 남다른 목청 인정. 끝이 떨어진 게 보이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는 안무 연습 시간. 아 형. 어? 형 여기 잘 안 되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거기 안 돼? 네. 거기 일로 와봐. 라키 옆으로 와봐. 형이 알려줄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네. 캔디 슈가 팝이잖아. 팝 때 네. 잡아야 되는데 네. 너가 팝 때 약간 좀 쫀아봐. 아. 자신감 있게 해야 돼. 자신감. 손을, 최대한 자신감 있게. 너가 최고다 생각하고 쭉 뻗으면 돼. 이렇게? 자신감을 얻었다. 그렇지. 오, 그렇지. 잘하네. 다 이걸로 맞춰라. 오케이. 누구한테 반말하는 거야? 그렇게 맞춰라. 자, 다시 할게. 자, 안 하면 된다. 시작. 캔디 슈가 팝. 그렇지. 그렇지. 못 따라간 은우 씨. 형. 아, 여기 이거 좀. 아, 은우야. 그렇지. 아,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멋있다. 이거야 이거. 그렇지. 야, 이거 생각하는 조각상 아니야? 조각상? 걸어 다니는 조각상. 와, 멋있다. 멋있네. 진짜 멋있네. 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맞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이제 알겠어요. 이제 네, 다음 동작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다음 동작 할 수 있지. 그냥 슈가 팝. 그다음에 비니 한번 보여줘봐. 지금? 팝하고 어디든 하는 거지. 팝하고. 시작. 어디든. 네게. 네게. 이게 맞나? 야 역시. 야 낙이야. 9년 차야. 연습생 9년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 안돼 인데 무대에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제 카메라에 그게 그나마 보여. 잡히는구나. 최대한 크게 카메라에 잘 보여. 안무 이렇게 해봐자 카메라 안 잡혀. 형 그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래. 방금 맞추는 거. 다리 최대한 많이 벌리면 돼. 그래. 빈형처럼 방금 빈형처럼. 최대한 크게 하면 돼. 자 준비 시작. 캔디 슈가 팝. 어디든. 막.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좀 라이브 할 때 좀 편한 것 같아. 진짜. 왜냐면 이게 상자가 서 있으니까. 그렇지. 상자 서 있으니까 복근에 힘이 많이 안 들어. 노래할 때 쉴 것 같고 이제 다음 다른 파트 넘어가 보자. 네. 여긴 게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랩 파트 가. 어 그래 락키 랩 파트. 사르르. 사르르 가보자. 사르르. 맞아 거기 많이 맞춰야 되겠더라. 자 파이 6, 7, 8, 쿵 사르르.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가 잘못된 거 사르르 정도는 이 정도는 아 그렇게 좀 박자가 너무 빠르네. 이거 너무 빠르네. 한번 보여줄 수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5, 6, 7, 8, 사르르. 녹아버렸다. 진짜 근데 녹는 느낌이긴 하다. 이 정도는 돼줘야 다 같이 사르르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얼음 먹듯이. 근데 녹는 느낌이긴 해. 오케이. 혹시 사르르 표현을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볼게. 5, 6, 7, 8, 쿵, 사르르. 그래, 이 정도 돼야 제가 보이잖아요. 다음 거 갈 수 있어? 네, 사르르. 다음 거 아,
아 다음 건 비녀 입고. 어려운 건 문빈 씨 담당. 사연을 담으면 어떻게 할까요? 골반 나갈 뻔했는데. 안무 연습할 때 시범을 문빈 씨가 계속 하던데 멤버들이 왜 본인을 시킨다고 생각하는지. 네, 아무래도 뭐 제일 잘 표현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문빈의 애들이 좀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하면은 저는 진단. 아니. 네, 조심하세요.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아니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사회를 역시 메인 댄서. 근데 괜찮네. 탄력. 확실히 산다, 사르노가.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 아, 이게 업다운, 그러니까 이게 또 9년 차잖아요. 또. 그러니까 업다운을 확실히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더 커 보여요. 그지. 일단 할게요. 5, 6, 7, 8, 쿵, 사르르. 노가니 말 한마디. 잠시만요. 저 나고자 발생했는데. 잠시만. 아 근데 뼈부러진 소리인데 형 괜찮아요. 정형외과 예약 좀. 저 내일 모레 입대 하는데 몸 좀 바꿔주세요. 저 왜냐면 저 이제 행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거기만 해볼까요? 5, 6, 7, 8, 사르르. 아니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생각해줘요. 오늘 여기 열차에 가신 것 같은데 오늘. 아니 시키는 거 열심히 하죠. 아 그렇죠. 열심히 하죠. 그 은호 씨는 시키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세요? 저요? 시켜도 열심히 하고 안 시켜도 열심히 합니다. 그건 기본이지. 동생의 팽퍼. 그거는 열심히 해야지. 아, 너 되게 똑똑하다 나한테요. 베이스. 아, 그치. 기본. 그다음에 뒤로 가서 확실히 많이 산다. 가고 자 이제 문워크 갈게요. 아 문워크. 아니 문워크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아 문워크 여기요. 아 은우 씨에게 떠넘기는 멤버들. 뭔데? 이 파트는 문워크 거지. 했어요. 저희가 문워크가 잘 안 돼가지고. 뭐 그냥 이거 끄는 거 아니야? 네 끄는 거. 오 다 앞에 그 이렇게 다 끌어. 수건 그 떨어진 거를 네. 자 샤워를 딱 했어. 네. 이 수건 딱 하고 딱 뭐 하다가 이제 발까지 딱 하고 났어. 네. 이제 이 수건을 이 끄는 거지. 오 해가지고. 이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그렇지. 상상을 딱 하면서 하는 거지. 오 수건을 끈다. 수건을 끈다. 모두 단번에 이해했다. 괜찮은데? 야 무거워. 갑자기 잘 되는데? 야 해보자. 수건을 빼면 진짜 수건. 야 샤워 다 하고 머리 털고 어깨 닦고 발 해서 놨다 치고. 문워크 천재들. 그렇지. 아이디어 너무 괜찮은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그럼 오늘 했던 디테일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뭔가요? 사르르 부분이 네 상상지도 못했던 사르르 부분과 그리고 우누가 얘기했던 그 수건 문워크 댄스. 아 그거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놀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디테일 마셔봤어요. 한번 노래해볼까요? 네 노래해볼까요? 아 네. 캐니 슈가 파 렛츠 고. 아 똑똑해. 아 땀나. 노래에 맞춰 해보는 마지막 연습. 보기만 해도 달콤 스윗함이 느껴지는 퍼포먼스. 톡톡 튀는 청량한 매력을 뽐내는 아스트로. 이게 바로 청량의 끝판왕이다. 아, 야, 우리 녹았어. 우리 진짜 녹았어. 연습은 여기까지. 확실히 디테일 잡으니까 좋다. 자 이제 퇴근하자. 아 퇴근하자 퇴근. 퇴근하자. 아니 안 돼. 우리가 준비한 게 있잖아. 뭔데? 형을 위한 준비한 선물이야. 그래. 그게 뭐냐고. 기다려. 프레젠트가. 아 일단 앉아보자. 아 그래. 앉아보면 우리가 가져올 거야. 그래. 그럼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그래. MJ 씨를 위한 동생들의 깜짝 선물. 근데 가서 이제 형 거기 가고 난 다음에 또 친구가 좀 많이 필요하잖아. 아 그치. 그러니까 그 친구들 계속 그. 너는 지금 뭔가... 얘기하는데 사진 왜 찍니? 뭐 너 갠수하려고 찍는 거야? 아니면? 아 뜻이 있는 거니까 기다려. 아 뜻이 있어 알았어. 락키 얘기하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형이 거기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친구 필요하니까 프렌즈 아이드롭. 의미는 좋긴 한데. 친구가 필요한데. 아이드롭이 뭐야 이게? 야, 프렌즈라 있잖아 프렌즈. 아 눈 아 어. 프렌즈 친구 아 야 어. 고마워. 어. 라키야 이런 것도 주고. 혹시 동심의 세계를 느끼고 싶어? 그치 난 좋지. 그럴 땐 뽀로로야.
아 뽀로로. 아 혹시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어 고마워 귀엽다. 그리고 뭐 다른 너는 왜 뭐 하니? 얘들아 뭐 다 캠프할 거면은 그냥 나 갈게. 얘들아 아이고, 아이고. 자 다음 맏형을 위한 선물, 시간 만나. 선물 주세요. 자 다음 선물은 나야. 뭔데? 여기 들어가서 심심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셀프 탁구. 그리고 이거 슬라임 유행했었거든. 아 그치. 그 형 뭐냐 우리 활동했을 때 못 해봤을 것 같아서. 근데 궁금한데 내가... 혹시 그거 들고 들어갈 수 있나? 이거 안 될걸요? 잘 숨겼어. 숨겼어 들고 들어가. 왜 주는 거야? 혹시 훈련소에 슬라임을 가지고 가실 생각이 있나요? 훈련소요? 아 숨기고 내가 줬는데. 나 같은 사실 막내 생각했다. 네, 막내 생각해서라도 두고 가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그게 맞지. 그게 맞지. 그게 좋은데? 예, 네, 괜히 가서 찍히면 안 되니까. 어. 네. 가져갈 수도 있어. 갈 때. 아, 차에서. 아, 고마워. 차에서 하라고? 야. 아니, 형, 슬라임 같은 경우는 그 주머니에 넣어서 몰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고마워. 정말. 형, 거기 가서 개 이름 같은 거 안 까먹지? 개 이름? 어, 도레미 파. 아, 안 까먹어. 파 다음에 뭐야? 어, 소리지. 그 다음. 라시 솔라시. 와. 그 선물에 되게 깊은 의미가 다 담겨 있었잖아요. 네, 뭐 솔라시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선물할 때 의미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일단 먼저 선물을 사고 생각을 해요. 네. 사고 나서 생각하는데.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의미는 어떻게 부여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반대로. 그 일을 저지르고 수습한다는 게. 네. 수습이라. 애써 포장해 보는데 의미를 더 부여해 보자. 우리가 뭐 진진 씨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보면 리더도 되고 이제 뭐 형 뭐 이런 그 의미 부여를 더 시키는 거죠. 사람 말 그런 거. 그럼 라키 씨에게 MJ 씨의 존재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MJ 씨의 존재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형. 남다른 존재다. 다음 내 선물. 자. 아 고마워. 이렇게 뜻깊은 선물들도 가득하네. 야, 근데 어머 뭐 해볼래? 여드름 패치. 이야 이거 뭐 필요하지. 아 그치. 야 이거 뭐야? 필링 에센스. 발도 형. 아 발도 지금 형은 어야 근데 내 필요해 각질. 그러니까 어야 뭔가 되게 다양하네. 어야 선크림 많이 필요하다는데 고맙다. 형 근데 그거 PX에 다 팔아. 그냥 우리 줘. 이거 이제 나중에 주고 가. 우리가 잘 써줄게. 아니 주는 거야. 거기가 더 쌀 걸 그리고. 주는 건데 아, 나중에. 입금해주면 돼, 난. 누구를 위한 선물인지. 돈으로 들어갈 수 있어? 돈을 또 왜 들고 들어가? 뭐 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파주 영어 마을 아니야? 잘 몰라서. 군대가 아니라 파주 영어 마을에 간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사실 멤버들한테는 이제 군대 간다 얘기한 게 제가 이 나이 때 29에 파주 영어 말 가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형 근데 영어 좀 해야 돼. 아니, 그래서 가는 거야. 형 세아라 그랬잖아. 세아. 그래서 제가 C를 세아라 했대요. 세아. 바다 있죠 바다. 알겠지.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좀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뭐가 차가워? 네, 분위기 되게 얼음 같은 분위기였어요. 세아 분위기가 세아하다. 네. 우리 촬영하러 갈 때 많이 놀러 갈게. 그치 많이 와 자주 오고 파주가 또 세트장이 많아가지고 자주 만날 것 같아요. 네. 네. 자주는 못 만나. MJ 씨는 울고 싶다. 냉정하다 야 냉정해. 좋아 좋아. 자 다음 선물 주자. 형 나는 되게 뜻깊은 거 준비했어. 일단 형 취향에 맞게 관물대를 꾸미라고. 나는 형을 위해서. 형이 꾸미는 거 좋아하지. 와 대박. 진짜 재밌겠다. 진짜로 형. 아니 미안해 진아 그건 너가 잘 어울려. 너 가져. 아니야. 아 진짜로. 아니야. 너랑 진짜, 너무 찰떡이야. 그 중에 하나만 골라. 진짜 아니야. 하나만 골라. 그 심지어 선택제야. 너 그 중에 하나만. 아, 형 선물이. 나는 곤충 데려갈래. 이거 안 돼. 이거는 조용히 좋아하는 거라. 형 그런 건 다 장난이었고 나는 이거 준비했어. 혹시 심상치 않아 보이는 봉투. 뭐야? 뺏었어? 아 편지. 편지가 아니고 돈인데. 이야. 오. 이게 값어치가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고마워. 자 이제 마지막 선물. 자 마지막 선물. 은우 씨가 준비한 야, 선물은 그 뭐야 그 형 그 침대나 그런데 우리 사진 붙여놓으라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 찍자. 그래. 그래. 형 그거 못 찍잖아. 사실 나 뭐 자신이 없긴 해. 얘를 기를 죽여. 얘를 기를 죽여. 아니 저번에. 야 상하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어? 내가 그래도 문빈보다 잘 찍었지 내가. 또 나보다 잘 찍는데. 사진을 잘 못 찍는 편이신지. 얼마 전에 선아랑 빈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빈이가 잘리게 나왔다고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비니보단 잘 찍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사나한테 물어봅시다. 객관적으로. 하나 씨. 그러기 힘든데. 아 진진이 안 나왔나? 단체 사진을 찍어보는데 이게 혹시 나왔을까? 나 정말 궁금해. 한번 나왔어, 형 가려줬을 거야. 지금 느낌 좋아. 미안한데 나 네 뒤통수밖에 안 보였어. 아니 형이 저한테 들어왔죠. 미안해. 나 여섯 너... 명 안 나오면 이걸로 엉덩이 맞기. 오케이. 네. 나오면 너가 맞기. 오케이. 다 나왔는데? 같은데? 다 나왔네. 인사나 당첨. 다 나왔지. 자 나왔다. 사나 공댕이 되세요. 인사나. 오케이. 형 자 오른쪽 때려줘. 왼쪽 많이 맞아. 하나 둘 셋. 냅다 찔러버렸다. 마지막에 사나 씨 엉덩이를 때리지 않고 찌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찔러달라고 그 엉덩이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했어요. 아, 나도 그거 봤어. 응, 그치 그렇지. 아, 자꾸 엉덩이가 찔려 찔려 이러더라고. 말을 해? 나 찔러줘. 나 찔러줘. 저도 모르네. 엉덩이가? 네. 어 되게 특이해. 말을 하더라고. 말 더 잘해. 바로 들었어요. 엉덩이로 말해 앞으로. 이렇게? 세계 최초 말하는 엉덩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멤버들이 정말 이렇게 또 좋은 선물도 주고 너희 덕분에 내가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특별한 선물도 주고 이렇게 또 너희랑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진짜야. 마무리는 나를 이제 논산까지 데려다 주는. 지금 갈래? 보내줘. 아 내일도 우리 스케줄 아, 보내줄게. 아니야 그거 하자 형. 우리 인간 피라미드 형이 맨 위로 가는 거지. 내가 맨이?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우리 다 같이 외치는 거야. 어 뭐야 형도 올라왔어? 뭐라고 외쳐 뭐라고? 나 잠깐 올라간다. 비나도 잠깐 밟는다. 알았어. MJ 아이씨. 멋진 엔딩을 위해 아, 고통을 참는다. 아니 마지막 뭐를 아 캔디시가 팝팝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형 권한 걸로 그래 형 권한 걸로. 아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캔디 씨가 팝팝 하는 거. 우리 다 같이 건강하게 캔디 씨가 팝. 성공적인 마무리. 와 라키 무릎이 날카롭다 라키. 컴백 전 여섯 명 모두가 함께한 즐거운 시간. 서로에 대한 애정이 돋보이며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한 아스트로. 아스트로의 눈부신 별빛 질주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 정도는 된다라고 보여줘야 우리가 그 문어클 배우지. 혹시 그냥 하면 안 돼? 하고 싶어. 아, 그냥. 진이 지금 허리에 보호해 주 근데 이거 이런 프로그램 맞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우야!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맞아요! 너 회의감이 들어. 이게 맞아요! 너무 재밌다. 명진이 신나. 멤버들이 나쁜 글로 이 빠져나가면 인도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